이걸로 펼쳐주시겠습니까? 네. 네, 소장은 처음이라의 막장이입니다. 저희가 26일까지 소장을 원하시는 분들의 신청을 받았는데요. 무려 세 분이 신청을 해주셨고요. 추첨을 하려고 합니다. 한 분이 우리 처음이 선생님이셔서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그분은 이제 배제를 하고 제가 작가님 작업실에 다시 찾아가서 작가님께서 직접 뽑아주시는 걸로 추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석 PD 예능 스타일로 뽑기를 하겠습니다. 뽑기. 한 분은 성이 우고요. 우. 한 분은 성이 이입니다. 그리고 우리 처음이 선생님 것도 적어서 요 세 개 중에 우리 작가님이 뽑아주시는 분이 이벤트 작품의 소장자가 되겠습니다. 잘 접었고요. 이제 막 접으면서도 썼고 막 네, 그 이유도 썼고 하면서도 썼고 해서 저도 어느 게 어느 분인지 모르고 작가님은 당연히 더 모르시겠죠. 그래서 아주 공정한 추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가님. 네. 신청을 네. 어제 마감을 했고 네. 세 분이 네.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의 네. 성을 제가 적어왔고요. 네. 작가님께서 뽑아주시면 네. 이벤트 작품의 네. 네, 주인이 우리 결정이 되는 겁니다. 네. 신청을 기다리는 동안 네. 혹시 뭐 마음이 어떠셨어요? 사실 초반에 좀 신청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안심했어요. 초반에 나서주셔서 되게 네. 감사했습니다. 네.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르십시오. 효과음 좀. 네, 효과음 넣겠습니다. 펼쳐주시겠습니까? 네. 운가요? 오, 네. 오. 오. 자. 누구시죠? 이렇게 소장자가 선정되었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저 포장을 해놨습니다. 포장을 해놨습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이민주 작가님께서 직접 추첨을 하셔서 우현희 선생님께서 소장자로 이제 선정이 되셨고요. 방금 통화를 해봤는데 네, 너무 기뻐하시면서 세상에 내가 이렇게 기뻐하시면서 소장하시겠다는 의사를 다시 한번 밝혀주셨고 저도 모르는 분이어서 저희가 곧 만나 뵙고 작가님과 함께 만나서 차를 한잔 마시면서 작품도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우현희 선생님. 쿠키 있어요? 저희가 연락을 다시 취했는데 선생님이 경기도에 사신대요. 도대체 어떻게 이 경기도 분이 알고 신청하셨는지도 너무 궁금하고 직접 작품을 또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제가 서울을 자주 가니까 작품 전해드리고 간단한 인터뷰도 좀 따기로 했습니다. 신기하네요. 안녕하세요. 처음입니다. 네, 제가 오늘 아침에 막장이에게 연락을 받았는데요. 제가 안 됐어요. 안 됐어. 그런데 되게 취지에 맞게 되게 좋으신 분에게 작품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축하드리고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작품들이 있으니까 그때 또 신청을 하겠습니다. 다음 작품도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안녕!